안녕하세요, 득둥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457집의 늘보맨입니다. 자, 오늘 항목풀이를 진행할 기업은 바로 네, NH농협은행입니다. 자, 이제 금융권 취업이 슬슬 막바지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시중은행이죠. NH농협은행 항목풀이 시작할 텐데 아마 이제 은행 채용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지막 자소서가 되는 만큼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항목풀이 도움돼서 여러분들 또 서류 합격, 필기 합격, 최종 합격까지 쭉쭉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항목은 바로 2번 문항입니다. NH농협은행 고향사랑기부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농업과 농촌의 실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께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하여 입행 후 수행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노란 색깔로 좀 표시해 놓은 부분을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농업과 농촌의 실익 증진 그리고 입행 후 수행할 방안입니다. 자, 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좀 면밀히 보셨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작성 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체크해볼 포인트로 제가 두 가지를 좀 꼽아봤는데, 자, 첫 번째, 입행 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농업과 농촌의 어떤 실익 증진에 있냐는 거죠. 사실 이거는 농업과 농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라는 걸로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농업과 농촌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길래 농협은행이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지원은 농업과 농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냐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농업과 농촌 사회가 문제가 없다면, 정말 잘 운영되고 있고 잘 굴러가고 있는 곳이라면 사실 NH농협은행이 이렇게까지 자소서 문항으로 출제하진 않았을 겁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배경을 살펴보셔도 그럴 거예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바로 지역사회, 지방지역의 네, 행정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부를 통해서 이를 보완하겠다는 거죠. 사실 일본의 아주 우수한 모델을 가지고 온 사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지금 이제 막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즉 재원 부족이라는 문제를 고향사랑기부제로 지금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 말고 외에 또 어떤 사업을 해보면 좋냐? 또 그걸 두 번째 포인트로 보면 왜 은행이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입행 후 수행이 가능한 방안이 NH농협은행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NH농협이라는 게 범농협으로 보면 다양한 지주들이 있거든요. 뭐 경제지주도 있지만 뭐 유통을 담당하는 사업도 있고 또 다양한 사업 부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NH농협은행이 해야 될 이유를 잘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고 또 NH농협은행이 해야 할 사업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가 저희 문항에 출제되었죠. 자, 이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외에 이제 그 외의 지역에다가 기부를 하게 되고 그 기부에 대한 답례로 이제 답례품을 받거나 아니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사실 일본에서 먼저 시행이 된 건데 일본에서는 이 제도가 아주 잘 시행돼서 절세도 받고 또 쌀이나 고기와 같은 아주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답례품도 얻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국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목적은 사실 지방지역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인구가 감소하고 또 농촌지역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어떤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사업이 활발하게 굴러가지 않으면 세수가 덜 거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부족한 세수를 중앙정부가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정부에서만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런 기부제를 통해서 지방재원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시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익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네, 지방재원의 확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여러분이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기 전에 뭘 생각해봐야 되냐라고 하면 농촌사회, 그리고 농촌지역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조금 크게 생각을 해봤는데
농촌 지역, 농촌 사회도 문제지만 지방 지역 자체가 지금 청년 인구 유출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다 해요. 제가 그 옆에 보이시는 도표에도 보이시겠지만 지금 서울과 경기권만 청년 인구가 늘어났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청년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서울 경기만 늘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선생님, 청년 인구가 옮겨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청년 인구가 다 수도권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나 어떤 사회가 돌아감에 있어서 좀 비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게 끝내 긴 세월로 이어지게 된다면 지역사회, 지방사회가 소멸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인구 유출은 뭐 일손 부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경제 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해봤는데 이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냐면 의성군의 사례를 가져왔어요. 경상북도 의성군인데 이 의성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청년들이 의성에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만약에 의성군이 마음에 들어서 그 안에서 어떤 창업이라든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연합하여서 청년들의 창업이나 안착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도와주는 거예요. 많은 자금들을 지원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사례로 하면 의성군에서 딸기 농사를 하는 청년 부부는 뭐 스마트팜에 대한 지원 사례도 있기도 하고요. 의성군에서 수제 맥주 공방을 창업한 분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적극적인 자금 지원이 있어야 아 지역사회로 청년들이 돌아올 유인이 있겠구나. 그들이 오더라도 그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례로 봤을 때 NH농협은행에서는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지역 창업을 위한 그리고 지역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금이나 펀드를 조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적금이나 또는 펀딩은 은행이 해야 될 당위성이 있죠. 금융상품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이런 적금을 출시한다든지 이런 상품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해보겠다라고 농협은행에 제안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행 후에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시로 한번 만들어 와봤습니다. 자, 예시를 두 페이지에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700자로 좀 길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두 가지식으로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적금이나 또는 펀딩 상품을 기획해보고 싶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지역사회 문제가 청년 인구 유출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활력 있고 일손 부족이나 소비 감소, 경제 위축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 청년 인구 감소의 대표적인 요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일을 하고 싶어도 그걸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창업을 하고 싶어도 창업을 할 만한 여건이 잘 안 되는 거고 취업을 하고 싶어도 내가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직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괜찮은 직장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주 여건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라도 부산 지역만 봐도요. 여러분 부산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요? 바로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인구수라든지 경제 규모로 봤을 때도 어떤 서울이나 경기권을 제외하고 지방 지역에서는 제2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큰 도시인데 전국 17개의 시도시 중에 양질의 일자리가 12위로 평가를 받고 있대요. 그만큼 하위권이에요. 그리고 이 부산은 10년 동안 15,000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떠났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할 만한 여건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죠.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는 이 청년들을 잡아보고자 뭐 더 벤티 같은 이런 카페 창업이나 이런 것도 도와주면서 어떤 청년들을 붙잡으려는 정책도 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앞에 내용들 봤을 때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지역 창업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의성군의 사례를 여기다 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써주고 그다음에 이팽호 NH농협은행에서도 청년들이 이 지역에 창업할 수 있는 청년 자립을 위한 적금 또는 펀딩을 기획하여 지역사회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청년 유입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펀딩이나 적금이 뭐예요? 결국 자금 지원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농협은행이 그냥 기부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금융상품을 출시해서 그 금융상품을 기획해서 해보면 더 좋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떤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도 있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어떤 선순환 구조를 이뤄가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농촌사회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NH농협은행이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더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우시다면 저희 457D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다양한 예시들이나 아이디어 참고해서 써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시 한번 키포인트 집어드릴게요. 왜 은행이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제공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기술하시면 면접 때 공격당이 딱 좋겠죠. 요점 유념하셔서 잘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한국 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